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올림픽을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한 올림픽 플라자입니다. 올림픽을 100배 즐길 수 있는 올림픽 플라자를 박세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무대가 메달 플라자라는 곳인데요. 이번 올림픽 때 메달을 딴 선수들이 이 메달 플라자에서 메달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미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의 임효준 선수도 바로 이곳에서 금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러한 메달 수여에 이원하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메달을 딴 선수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게 하고자 그런 취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폐회 때까지 우리 기독 선수들도 이곳에서 메달을 수여받게 됩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경기장이 바로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이곳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이미 거행됐고요. 폐막식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성화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1일 동안 7,500명의 성화 봉송주자가 2,018km를 달려서 성화대의 불을 밝혔습니다. 성화 봉송주자 중에는 기독 선수들과 사역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성화대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되길 바라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올림픽 플라자 언덕 위쪽에 위치한 성화 봉송대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길을 따라 내려오면 문화센터를 포함해서 또 많은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올림픽 플라자 언덕 위쪽에 위치한 성화 봉송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화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음악과 미술,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독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올림픽 방문객들이 올림픽 플라자를 통해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